대화해 마. 제발 이렇게 좀. 너 맨날 잘하냐? 터지는 소리 나던데? 아 진짜. 와 대박이다. 이건 진짜 찢겼어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 장혜우입니다. 안녕하세요 홍동아입니다. 안녕하세요 전준수입니다. 김동영입니다. 만다치고 끝낼 수 있어서 되게 좋고 팀적으로도 지금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. 일본에서 처음부터 뛰는데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적적으로 좀 좋아가지고 안다치고 잘 마무리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. 한 번 갔다 오긴 했지만 야 죄송합니다. 야 호랑이 울음소리로 해야지. 고양이가 뭐야. 고양이 뭐야. 아 부끄러워가지고 저도 한 번 내려갔다 오긴 했지만 갔다 와서 이제 풀타임으로 뛰고 있는데 안 다치고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일단 팀이 좋은 순위에 있어서 좋고 저 또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네, 촬영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정해준 이제 기억에 남는 경기를 뽑아주셨잖아요. 본인의 좀 기억나왔던 순간에 대해서 좀 한 명씩 클립을 할 거니까 감독님 표정까지 나오셔야 되는데 감독님 표정이 진짜 뭐 나온다. 왜 나이스 야 그런 인위적인 그 뭐야 필요할 때 잘해 진짜 유니폼 예쁘다 그지? 아 나 그때 없었네 그냥 그러면 아 너 없었어? 네 그냥 아예 없었어요. 나 여기 3분에서 무서웠어. 괜찮아요 형 거의 춤추는데? 와 센스 대박이다. 이제 내 반응 더 웃겨. 아니 뭐 여기 도영이도 있거든요. 기타 자니까 콜을 해줘야 되잖아요. 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뭐 들어와 들어와 이랬는데 아니야 가가가 이러고 계속 저게 좀 처음이죠. 그냥. 우리? 그렇지. 전수 선수가 이날 경기를 꼽은 이유는 어떤 거죠? 제가 프로 와서 뭐 끝내기 안타도 아직 안 쳐보고 이랬는데 그 끝내기를 이제 주자로 했다는 게 좀 저는 좀 신기해서 새로웠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저는 무조건 홈에서 죽더라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원아웃에 또 도영이고 원아웃 2, 3루니까 죽더라도 홈에서 죽자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운 좋게 홈에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음 이닝 혹시 준비하고 있었어요? 준비하고 있어서 저는 제대로 못 봤어요. 동료들 반응 보고 끝났네 이러고 뛰어왔죠. 와 끝났다 이러면서 뛰어왔던 것 같아요. 이거 근데 원준 형도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를걸요? 현주 여기 누워있지? 1패 3.53의 불균자책점. 와 6회인데 50몇 개야? 체인지 체인지 와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. 로하스가 초구를 때렸습니다. 넘게 떠올랐습니다. 좌익수와 중견수와 와 62개? 와 진짜 혹시 이봐 이거 근데 3회 때 투구 7회 원아웃인데 어이 아 여기에 그거였어요. 여기에서 올라가서 이제 점수 주자니까 병살 나와서 이제 선배님이 이거 와 글로터스 정표 이때부터 글로터스 근데 웃으시잖아 저거 저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와 100개 후에 투어 100개 갑자기 선배님이 안아주시던데 선배님 근데 진짜 좋아했어. 와 너무 멋있다. 너도 할 수 있어. 이 경기를 뽑은 이유는 어떤가요? 처음에는 원투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개수도 좀 적고 이래가지고 이거 끝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그랬었는데 한 번 위기가 있었잖아요.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냥 점수 주고 빨리 아웃카운트랑 바꾸자 이랬는데 또 운 좋게 또 병살타가 또 나와가지고 그때 좀 기분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. 그때 기분 좀 어떠셨어요? 정말 좀 뭉클했어요 살짝. 저도 이제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날에 그거 아니에요? 뭐 무슨 네 그래서 현종 선배 불펜 투수들도 다 휴식 주셨죠.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통화다 통화. 이날 레전드의 이제 탄생이에요. 5월 18일 번호 맞은 거 안 나오죠? 나오겠지? 나오지 않을까? 그럼 나와야지. 아니, 다 최근 연속으로 지금 3경기째 선발로 나오고 있고 손아섭, 서구철로 이어집니다. 와 뭐야 꿀?
무브먼트? 투심이야? 와 진짜 보면 70몇 개지 않나? 갑자기 90개가 된 거야? 아 이거 하지 마. 야 팬서커 이거 하는데 저 이러냐. 야 너 로하스한테도 맞을 때 왜 이거 한 거야? 전 봤어요. 그 깎인 게 봤어요. 깎였다고? 아니 깎여도 홈런이 될 수 있어. 이때나 올라갔잖아 엘리인구 실전. 아 진짜 기억 못 한다고? 아 맞다 형 그때 점수 많이 나는데 올라갔어. 아 됐어. 나도 잘했을 거 이때. 넌 맨날 잘하잖아. 그냥 한 이닝 막자 이런 생각으로 던졌던 것 같습니다. 최대한 침착하게. 아 뭐 준수 형 뭐 후배가 워낙 잘하니까 준수 형 믿고 근데 가끔씩 그냥 던지고 싶은 거 한 번 나가면은 한두 번? 그 정도 빼고는 다 준수 형 리듬 따라가는 것 같아요. 치마. 목을 맞았던 준수 선수의 얘기가 좀. 아 동아랑 이제 작년부터 했었는데 동아가 맨날 3회, 4회 이렇게까지밖에 못 던져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최대한 동아 나올 때 5이닝 그래도 좀 해보자는 식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볼배합을 했던 게 올해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. 혜영이 형이 좀 점수 차이 많이 나는데 5점 차가 났었는데 그때 올라왔을 때 확신했던 것 같아요. 이 점수 차에 혜영이 형이 올라왔다? 이거는 이겼다. 약간 이런 식. 동아 다시 한번 축하한다. 감사합니다. 이제 10승 해야 되잖아.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. 알지. 97승 남았잖아.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. 이거 그냥 안 뽑았는데? 안 뽑아도 우와 그냥 보는 거구나. 100호를 두 번이나 적었어? 우와 오호 1호 아 나이스 골 플레이. 아 그래? 든든해 근데 소영아 타격이 좀 트지지 않거든요. 분위기를 잘 먹었어. 이것도 이거 하지 아, 이거 잘 잡았지. 이것도 이거 하지 그랬냐? 아 생각보다 덜 나와가지고 아 언제냐 진짜 봐봐 손 들어. 하지 말라고. 아, 플라이인 줄 알았어요 저. 아니 플라이어도 아 나이스 캐치. 내야 플라이야 이렇게 하지. 오, 이건 처음 봤는데? 멋있다. 여기 내 안정적인 모습이. 이걸 잡아요. 오 이제 무덤덤해. 덤덤한 거. 아니 나 원래 이랬어. 첫 승 빼고는 다 이랬어. 혹시 손 닿는 거 자동 벌어지는 거야? 아 너무 제가 너무 간절한 거 같아요. 이때 손 들고 있네. 항상 뜨면은 제 느낌엔 다 플라이거든요. 근데 이게 가끔씩 플라이가 아니라 홈런이 될 때도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좀 놀림 많이 받긴 하는데 좀 간절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플라이였으면 좋겠다 반 아니면 이거 진짜 플라이다 반. 그건 그냥 진짜 플라이인 줄 알았어요. 근데 플라이인 줄 알겠어. 플라이다 했는데 넘어가서 터지는 소리 나던데? 진짜 미안한데 너가 이거 할 때마다 최소 펜스 앞까지 가. 그래 저는 그게 다 로하스는 제가 확신했어요. 이 깎였다. 여기 다 야구장이 잠실 야구장이 아니야. 해당 경기는 이제 태연 선수가 골라줬는데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? 볼 7개 들려서. 7구 연속 볼을 살면서 처음 던져봐가지고 네 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4명 다 골고루 잘 했네요. 네. 첫 타자 볼넷 줬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두 번째 타자 볼 3개 던지자마자 와 이거 큰일 났다. 속으로 김도영한테 와 너 진짜 홈런 잘 쳤다.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스트라이크가 잘 들어갔어요. 중간에 한번 마운드 한번 있었잖아요. 네. 어떤 얘기 좀 주고받았지 할 수 있어요? 코치님이 그냥 한번 흐름 끊으려고 왔다. 침착하게 잘 막아봐라 이러셔서 또 뭐 마침 준수 형도 조금 잘 해줘가지고 빨리 0점도 잡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호수 입장도 되게 저요? 제발 혜영아 제발 이렇게 좀. 혜영이가 원래 스트라이크를 잘 던지는데 볼 7개 던지니까 얘가 뭐가 이상한가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다음 타자 볼이 3개 더 오더라고요. 많이 당황했었죠. 이제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이었나? 그 타자가 또 운 좋게 돌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혜영이가 또 자신 있게 또 던졌던 것 같아요. 오히려? 아니 항상 저 느낌은 시작할 때 다 좋은 느낌이어가지고 오늘도 뭐 준수 형이랑 같이 함께 재밌는 시합 하겠구나. 그리고 타석에는 4번 타자 최영입니다. 아 이거 내가 뽑으면 된다. 내려냅니다. 3루가 빠지나가는 타!
아 진짜. 멘트. 예, 초등학교 학교 선배님이 치니까. 예. 근데 이날은 질 것 같진 않았어. 와 이거 진짜. 혹시 넘어와 이거? 경기 안 봤어? 와 대박이다. 이거 진짜 현정 선배님이 끝까지 버텨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 주신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뽑았고, 그리고 형우 선배님이 이제 초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아시아 기록을 가진 분이 저희 학교 초등학교 선배님이라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뽑은 것 같습니다. 후소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되게 잘 막아냈잖아요. 내려오실 때 환호하는 네, 그러니까. 제스처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? 현정 선배님이 저한테 끝까지 버텨야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, 끝까지 버텨서 일단은 좀 길게 가야 팀도 역전도 할 수 있고 다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이닝만 막으면 저희가 좀 쉽게 아마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선배님이 아마 생각하셔서 그런 제스처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. 일단 확실히 다르다 느낀 게, 점수차와 상관없이 해줘야 될 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, 이 경기로 인해 약간 제 마인드 자체도 약간 바뀌었던 것 같아서, 저는 초반부터 경기가 벌어지니까 약간 멘탈이 좀 흔들려 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우 선배님은 제가 놓친 걸 좀 만회해 주셔가지고 그 경기로 인해 좀 마인드가 바뀌었어요. 질 것 같지 않았어요? 네. 형우 선배님이 치시고 계속 이제 주자가 나가기도 하고 분위기상도 그렇고 이 경기마저 질 수는 없겠다고 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이 경기를 만약 졌다면 좀 더 깊게 팀이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. 4월 9일 내주전. 내주전 누구지? 나. 이제 2사 주자 1, 2루에서 타석의 기회예요. 홈런이야? 아. 와. 여기 김동현 홈런 친 경기 왜 이렇게 많냐 우리. 아 이건 내야 된 거야. 왜냐면 이날 경기로 약간 상승이 커. 이게 홈에서 처음 홈런 친 거야? 아니. 이게 2호. 뭉클합니다. 이 경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잖아요. 그건 쳤어도 뭔가 이거다 느낌이 전혀 없었어서 이때는 딱 아 왔다. 작년 좋았을 때 느낌이 딱 왔던 것 같아요. 그 후로 제가 계속 잘했던 것 같아서. 본인이 이제 3월에 거쳐가기 위한 과정? 일단 발사각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감독님이 처음 말씀하셨고, 패트를 잡은 시범경기 때부터 계속 준비를 했는데, 어떤 한 경기에서 제가 딱 그 느낌을 되게 크게 받아가지고 전력분석 코치님을 찾아가서 지금 뭐가 문제고 멘탈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딱 4월 되고 나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그게 제일 큰 한몫을 했다고 생각해요. 시간 안에 좀 변화가 괜찮은 게 금방 많이 올라왔잖아요. 솔직히 변화구는 그냥 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거여서, 변화구를 못 치게 되면 약간 그냥 그 정도 선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변화구를 좀 쳐보려고 했어요. 아직 좀 만족스러운 게 없는 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수비에서 많이 까먹잖아요 제가. 그래서 항상 저는 수비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, 지금은 타격에서의 집중력보다는 수비에서 집중력이 배로 더 큰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. 본인만의 변화라든지 그때와의 달라진 점? 그때는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 확장 엔트리 때 들어갔었잖아요. 보여주려고 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니까. 올라와서 좀 급하다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. 보여주려 하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았는데, 근데 올해는 또 처음부터 계속 이제 시합을 나가다 보니까 이제 시합하면서 이제 무슨 플레이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잘 읽히고 급하지 않고 약간 그랬던 게 올해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. 어떤 점을 좀 주로 훈련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제가 뭐 하고 싶은 그런
거를 코치님께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코치님도 약간 시합 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시합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. 타이머즈 기록을 같이 만들어가는 배터리가 되고 있는데 네. 코스로서 좀 뿌듯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아 정말 좋죠. 또 혜영이가 뭐 고등학교는 뭐 다른 데 나왔지만 또 중학교 제 후배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기록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더 경험이고 또 소중하잖아요. 하나하나 또 기록이 나오다 보니까 저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1군에 들어가기 위한에 본이 됐나요? 구속 향상에 좀 중점을 뒀고 1군에서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는 변화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개막 엔트리 들어서 롱으로 쓰겠다고 코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컸고 그래가지고 뭐 안 했던 것도 막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때 어떻게 다시 좀 다지고 올라와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? 퓨처스에 첫 등판 했었을 때 손승락 감독님이랑 이상훈 코치님, 이정훈 코치님이 저한테 좀 많이 뭐라 하셨었어요. 처음에 너무 자신감 없는 모습도 너무 많이 보였고 예전 같은 모습이 없었다. 내가 다시 잘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또 제 것도 다시 찾고 그렇게 해서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못 던지고 내려가는 좀 마음이 컸었는데 그냥 이 날부터 좀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. 내려가든 말든 자신 있게 하자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했던 것 같아요. 기사 보니까 투수가 아니라 이제 원준 선수나 차도 선수가 좀 타자를 네. 상대하는 법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들었다는데 투수관이 타자 선수들에게 들은 이유가 있어요? 네, 타자 시점에서 좀 알고 싶었는데 타자가 낮게 보고 있으면은 낮은 공에 대처가 되고 파울이 옆으로 났을 때랑 뒤로 났을 때랑은 완전히 타이밍이 자체가 다르다. 뒤로 났을 때는 아예 안 맞고 옆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타자다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준이 형이 잘해야겠죠. 그냥 너무 급하게 혼자 조급하게 하지 않았나.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올해는 더 조급하지 않게 좀 더 차근차근 준비했던 게 아직까지는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순위에서 올라갈 때 그 느낌 좀 다를까요? 그쵸. 제가 뭐 블론 세이브를 하게 되면 1위 때는 팀원 전체가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왜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인지 알 것 같고요. 부담스러워도 이 자리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 계속 지키려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제일 신경 썼던 게 그 부분이긴 해요. 올해 데뷔하고 한 번도 약간 이닝보다 많은 삼진을 잡은 적이 없어가지고 좀 삼진을 좀 많이 잡고 싶은 욕심은 있었는데 또 그렇다고 경기 때 그 욕심을 부리진 않고 포수들 리드 좋았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조금 좋게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일단 안 다치고 지금 좋은 순위에서 계속 있으면서 좀 빨리 1위 싸움을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고 꾸준히 잘하고 싶습니다. 안 다치고 이제 후반기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면은 이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일만 생각하고 또 최대한 많은 승리를 해서 시즌 끝날 때까지 1위 하는 게 목표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인 목표로는 그냥 끝까지 로테이션 도는 게 일단 목표인 것 같고 후반기는 지금처럼 팀원들이랑 재밌게 계속 같이 야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제 아마 후반기부터는 아마 체력 안 떨어지고 저희 좋은 기량 펼칠 수 있으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하죠. 뭐 어떻게? 제가 스타트 끊을 테니까 뒤에 알아서 기아 타이거즈 관중이 되게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끝이야? 네. 팀이 또 1위다 보니까 많이 더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날이 더 더워질 텐데 더워진 만큼 저희도 더 열정 있게 뜨겁게 더 야구를 할 예정이니까 팬분들도 건강하시고 야구장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많이 이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